자, 이번에는 커먼 에미터, 커먼 베이스, 커먼 컬렉터 정폭기의 성질을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간단하게, 가장 간단하게 앰프의 성질만 나타나기 위해서 아까 말한 커런트 소스 로드, 말하자면 액티브 로드죠. 액티브 로드를 우리가 사용한 지금 정폭기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먼 에미터 정폭기는 자, 입력 VI가 있고, 소수장 RS가 있고, 그 다음에 증폭기가 있고, 이 로드가 DC 커런트 소스라는 거죠. DC 커런트 소스. 자, 요게 커먼 에미터 증폭기다. 그 다음에 커먼 베이스 증폭기도 이렇게 하면은, 물론 여기 DC 바이어스가 있어야겠죠. 어떤 뭐 0.7V라든지 이런 DC 바이어스가 있어야 거기 맞춰서 전류를 딱 정해서 넣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전압을 어떤 0.7V인가 이렇게 인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베이스 쪽에 어떤 다른 소수장이 있고 입력 전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컬렉터 쪽에 DC 전류원을 로드로 쓴다는 거죠. 얘가 커먼 베이스다. 커먼 컬렉터도 마찬가지로 입력 전압에 소수장이 달린 입력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에미터 쪽에 이렇게 전류원을 달고, 물론 여기도 이제 그건 달아줘야죠. DC 바이어스를 어떻게 잘 넣어줘야 된다. 보드 액티브에 돌게. 자, 요게 커먼 컬렉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압이득이 지금 얘는 전압이득이 마이너스고 얘는 전압이득이 플러스고 얘는 전압이득이 플러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압이득이라는 것은 VO 나누기 VI인데, 이게 전압이득이죠. 증이다. 그래서 VI가 증가하면은, 플러스가 되면, 베이스 에미터 전압이 증가하고, VBE가 증가한다. VI가 증가하면. 그러면 컬렉터 전류 흐르는 게 증가하고, 그죠? 컬렉터 전류가 증가하면, 오용 컬렉터가 지금, 저기, 그건데, 컬렉터가 고정이니까 증가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컬렉터가 고정, 자기는 증가하고 싶은데 증가를 못하니까 이걸 줄여야죠. 컬렉터 에미터 전압을 줄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IC, VCE 특성 중에서 지금 트랜지스터 특성을 그리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내가 그 로드가 커런트 로드가 이렇게 DC로 고정을 해버렸죠. 여기 DC 커런트 소스 로드, 그죠? 그래서 요건 고정이 되니까 지금 베이스 에미터 전압이 증가하니까 지금 베이스 전류가 증가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싶죠, 그죠? 자기는 다른 걸 가고 싶은데 지금 이 로드 라인하고 봤더니 VO가 여기 있던 VO가 이쪽으로 이렇게 감소하겠죠. VO가 이런 감소한다. VI가 증가하니까 VO가 감소하더라. 전압이득이 마이너스죠.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면 여기서도 지금 VI가 증가하면은 VI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VI가 증가했다. 그럼 에미터가 증가하니까 베이스 에미터 전압은 감소하겠죠. 감소. 그러면 컬렉터 전류는 감소한다. 감소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베이스 에미터, 아까 저쪽을 따져보면은 베이스 에미터가 작아져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따져보면은 얘가 작아져서 VO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VI가 증가했더니 VO도 증가했다. 전압이득이 얘는 플러스다. 커먼 컬렉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전압이 플러스로 증가하면 베이스 에미터 전압이 조금이라도 증가해요. 그러면 전류가 증가하려고 하니까
이 에미터 전류가 증가하게 돼요. 베이스 에미터가 증가했어. 그러면 이쪽에 뭐 저항이라 생각해도 되고, 뭐 아까 얼리 벡터를 따져도 되고, 이 VO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VI가 증가했는데 VO도 증가하므로 전압이득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여기는 로드 라인이 조금 달라지죠. 조금 달라져요. 에미터 쪽을 따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하면은, 자, 카먼 에미터의 인풋 포트는 베이스 에미터다. 출력 포트는 컬렉터 에미터. 볼티지 게인은 마이너스. RI는 라지, RO도 라지. 카먼 베이스는 에미터 베이스가 인풋 포트고, 컬렉터 베이스가 아웃풋 포트. 베이스가 공통이죠. 볼티지 게인은 플러스. RI는 스몰. 보통 X 스몰이에요. 엑스트라 스몰. 엑스트라 라지. 카먼 컬렉터는 베이스 컬렉터. 인풋. 출력은 에미터 컬렉터. 컬렉터가 공통이죠. AC 그라운드. 볼트 게인 플러스 X 라지, X 스몰. 그래서 요건 저 RI, RO는 나중에 따져갈 거예요. 자, 우리가 전압 증폭기, 지난번에 전압 증폭기에서는 자, 어떤 소스가, 임의의 소스가 있는데, 소스에는 항상 소스 저항이 있죠. 그래서 전압 증폭기는 RI가 있고, 이런 테빈인 소스로 뭘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출력 저항을 통해서 부하 저항 RL에다가 이렇게 공급을 해주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VI가 클수록 좋죠. 그리고 여기 출력 VO가 클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VI는 이게 저항 디바이더니까 어떤 임의 소스 저항에 대해서 여기 전 VI를 하지 말고 요걸 V 소스라고 합시다. V 소스. 그래서 VI가 클수록 좋으므로 RI가 클수록 좋다. 라지 RI를 선호한다. 그죠? 그러면 VS 중에 많은 부분을 저 거의 대부분을 VI로 가져오니까. 그래서 요걸 전달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VO를 따져 보면은 이 저항 디바이더에서 RL, RO 더하기 RL 이렇게 되니까요. RL이 작을수록 VO가 커지죠. 그래서 우리는 small RO를 선호한다. 그래서 전압 증폭기는 입력 저항이 크고 출력 저항이 작은 게 좋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전류 증폭기는 지금 전류 증폭기, 자, current amp. 전류 증폭기는 지금 어떤 전류원이 있어요. IS, 물론 소스 저항이 있겠죠. 그래서 얘를 RI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얘가 전류를 만들어내서 AI, 요 II예요. AII. 그 다음에 놀턴처럼 해가지고, 여기다가 로드에다가 전류를 이렇게 구동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IL.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은, II로 많이 가져와야 되니까, 이 small RI가 좋아요, 전류는. 그래야 이 IS를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IL에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large RO가 좋아요. 그래서 전류 증폭기, 좋은 전류 증폭기가 되려면은, 입력 저항이 작아야 되고, 출력 저항이 커야 된다. 전압하고는 반대죠. 자, 우리가 VI 입력을 V로 받고 출력을 전류로 내는 증폭기가 있죠. 이런 증폭기 이름을 트랜스 컨덕턴스 앰프라고 한다.
트랜스 컨덕턴스. 자, 여기는 전압을 받아야 되니까 RI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압을 받으니까 라지 RI가 좋겠죠. 전류를 출력하니까 라지 RO가 좋겠죠. 이게 좋은 트랜스 컨덕턴스 앰프다. 마찬가지로 전류 입력을 받아서 전압 출력을 내는 증폭기가 있죠. 요걸 트랜스 리지스턴스 앰프라고 한다. 트랜스 리지스턴스 앰프. 자, 전압을 입력으로 받아야 되니까 RI가 작은 게 좋겠죠. 전류를 출력으로 내야 되니까 RO도 작은 게 좋겠죠. 요게 좋은 트랜스 리지스턴스 앰프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딱 이걸 활용해서 이걸 보면은, 자, 커먼 에미터 증폭기는 RI가 크고 RO가 크면은 얘는 전류를 출력하기에 좋네. 전압을 받기에 좋네. RI가 크니까. 따라서 커먼 에미터 증폭기는 좋은 트랜스 컨덕턴스 앰프다. 커먼 베이스 앰프는 얘가 작으니까, 엑스트라 스몰하니까 입력이 전류 입력을, 전류를 더 잘 받아들이겠죠. 입력저항이 작아서. 출력저항이 크니까 전류를 더잘 출력을 시킬 수 있죠. 따라서 커먼 베이스 증폭기는 전류 증폭기에 좋다. 커먼 컬렉터는 입력저항이 크니까요. 전압을 받기에 좋겠죠. 출력저항이 작으니까 전압을 출력하기에 좋겠죠. 따라서 커먼 컬렉터는 좋은 볼티지 앰프다. 그래서 우리가 콤비네이션을 할 때 커먼 에미터 다음에 커먼 베이스를 하면은 좋죠. VIII 이빨이 딱 맞잖아, 그죠? I를 출력하고 I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커먼 컬렉터 다음에 커먼 에미터에도 좋다. V를 출력을 잘하고 V를 잘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굿 콤비네이션을 발견할 수 있죠. 다른 콤비네이션 잘안 된다. 그러니까 커먼 에미터, 커먼 베이스. 커먼 에미터가 먼저 온다는 거죠. 커먼 컬렉터, 커먼 에미터. 여기 좋은 콤비네이션이다. 투 스테이지 2단 증폭기를 만들 때. 자, 그럼 각각에 가서 커먼 에미터 증폭기를 우리가 그걸 하는 법을 한번 해봅시다. 해석하는 방법. 자, 커먼 에미터 증폭기인데 그걸 했어요. 액티브 로드를 달았어요. 즉 DC 커런트 소스를 로드로 선다는 거죠. 그러면 VI가 있고요. 입력 소스 저항이 있고 여기 DC 커런트 소스가 있어요. DC VO. 자, 요거의 우리가 소신호 등가회로 모델을 해서 그 게인을 계산하면은 뭐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하면 되죠. T등가회로 할까요? 파이등가회로 할 때요. 자, 이러면 끝났죠. DC 커런트 소스는 소신호 회로에서는 오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베이스 전류는 1 빼기 알파 i가 되므로 우리가 i를 얼른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볼티지 게인이 딱 나오죠. 마이너스 알파로
여기서 우리가 1 빼기 알파는 베타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걸 썼죠. 그래서 이거 뭐 마이너스잖아요. 카먼의 밑에는 마이너스다. 전압이득이. 입력장. 여기서 두 답은 입력장이죠. 저 왼쪽을 다 떼버리고 여기서 딱 보면은 RI는 보면 알파에 밖에 안 나와요. R로 여기서 다 보면 R로가 나오겠죠. R로 small R로 꽤 크죠. 그래서 large, large가 되죠. large, large. R의 R로가 large다. 근데 common emitter 증폭기의 단점은 최대의 단점 느리다. 예, 속도가 느리다. 밀러 정리 때문에 밀러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 속도가 매우 느리다. 매우. 밀러 효과 때문에 그래요. 밀러 효과. 밀러 효과 때문에 그렇다. 밀러 효과. 밀러 이펙트다. 그래서 왜 그게 느리냐면요. VI가 있고 RS가 있을 때 지금 여기에 트랜지스터가 있고 지금 DC 카런트 소스니까 뭐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 C뮤 C파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가 느리냐면은 이 C뮤에 의한 밀러 이펙트. 그러니까 자, 요점 전압이 플러스 1 변하면 요점 전압은 나중에 보면 마이너스 GMRO 배 변해요. 그래서 요 사이 양단 전압은 1 플러스 GMRO 배 변해요. GMRO 곱하기 베이스 전압이죠. 요 베이스 전압. 요 베이스 전압. VB. 그라운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압이 많이 걸리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고 캐패시턴스가 커진 거죠. 그래서 이 RS가 도미넌트 폴이 돼가지고 폴이 마이너스 RS에다가 C뮤인데 밀러 그게 곱해져가 GMRO. 그래서 얘가 뭐 어떤 데는 뭐 수천이니까요. C뮤는 작아도 이 RS와 곱해서 매우 낮다. 그래서 도미넌트 폴 값을 매우 낮춰서 속도를 동작 속도를 떨어뜨린다. 그게 치명적인 단점이죠. 그래서 요걸 좀 개선하려고 나중에는 우리가 그걸 쓰면 좀 개선이 돼요. 카먼 에미터 다음에 카먼 베이스를 하면은 이 게인이 작아져서 괜찮아요. 그래서 카먼 에미터 다음에 여기 RS가 있고요. VI가 있어요. VI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DC 바이어스를 가하고 이렇게 카먼 베이스를 딱 인가하면 여기서 뜯어본 저항은 마이너스 그냥 스몰 R이죠. 그래서 요 사이의 전압이득 VC하고 VB의 전압이득이 마이너스 1밖에 안 돼요. VC는 여기 VB가 왜냐하면 여기는 RL이 스몰 R이가 GM분의 알파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그러니까 그거죠.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면은 C뮤가 두 배밖에 증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도미넌트 폴은 P1은 RS 곱하기 2C뮤분의 1이 돼요. 전압이득이 마이너스니까 1 빼기 볼티지 게인 이렇게 되잖아요. A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마이너스 1은 뭐 두 배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거 뭐 천 배 되고 뭐 수백 배 되는 것보다 훨씬 이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속도를 올리려고 이렇게 많이 쓴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름은 캐스코드 증폭기라고 합니다. 캐스코드 앰프. 그래서 자 카먼 베이스 증폭기는 뭐 카먼 베이스 증폭기는 밀러 효과가 없어서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 한 1.4V DC 바이어스를 가해놓죠.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가는 소스장. 소스장 좀 작게 해야 돼요. 이 에미터 쪽이라서.
그래서 여기는 0볼트 VI가 있고 여기 DC 카런트 소스를 이렇게 달았죠. DC. 그래서 VO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은 우리가 소신호 등가회로 모델을 만들어 보면 역시 T 등가회로로 하겠어요. VI. 그러면 스몰 R이 베이스는 AC 그라운드. 여기 베이스예요. 그럼 여기가 I라 그러면 알파 I. I의 방향은 아무 쪽이나 해도 돼요. 요거하고 요게 요거하고 요것들이 일치만 하면은 아무 방향이나 정해도 상관없다. 자, 등가회로가 이렇게 됐죠. DC 카런트 소스는 없어져 버리고 오픈이니까. 그러면 VO를 어떻게 구할까요? 오 알파 I가 갈 길이 없어. 여기는 저류가 제로잖아요. 그럼 알파 I는 이렇게 흘러야겠다. 갈 길이 없어서. 그러면 여기 I가 그러니까요. 여기가 I니까 요 전류는 얼마가 되나? 여기 1마이너스 알파 I 막 그러면 되네. 그러면 요 점에 KCL이 성립하죠.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요 R이 양단에 VI가 인가되므로 요점하고 요점이 같은 전압이니까 그죠? I는 구할 수 있죠. R2분의 VI네. 그러면 이 VO 입장에서는 보니까 VO는 KVL을 하면 VO하고 그라운드 사이의 전압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따라가 보죠. 알파 I, RO에다가 VI네, 그죠? 그라운드까지. 알파 I, RO에다가 VI다. 그러면 여기다 딱 대입해 버리면 알파 I, I가 VI 나누기 RO잖아요. R이. 그러니까 VO는 알파 VI 나누기 R이 RO 플러스 VI. 그래서 이게 GM분의 알파니까 small R이가 얘가 GMRO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얘가 볼티지 게인인데 과연 플러스 맞죠? 자, 여기는 입력저항이 이쪽에 떼버려서 입력저항이 약간 특이한데, 자, 입력저항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VX 나누기 IX죠. IX가 1 빼기 알파 I라 그랬잖아. 알파 I. 아까 KCL에서 그렇게 구했죠. 그래서 VX 나누기 I가 R이니까 이게 R이 나누기 1 빼기 알파, 그죠? 요거 대입하면 베타 플러스 1 R이가 돼요. 이건 바로 알파인데. 그래서 이 입력저항이 평소에는 작은데, 이쪽 오픈을 시켜놨더니, 마치 베이스에서 본 거하고 같이 보여요. 에미터에서 본 게, 베이스에서 본 알파하고 같게 보인다. 이 경우에는. 근데 여기에 RC를 달면은 확 떨어져 버려요. 여기다가 RC를 이렇게, 무한대가 아니고, 그냥 유한한 RC가 있으면은, 요 에미터에서 본 저항은 그냥 스몰 r이 1 플러스 RO분의 RC 이렇게 돼요. 대체로 굉장히 작아져요. 그래서 RI가 RC가 있기만 하면 X 스몰이다. 지금 별로 라지처럼 보이는데 RE가 작으니까. 그래서 커먼 에미터 증폭기의 입력 저항은 대체로 엑스트라 스몰이다. RI는. 자, 그 다음에 커먼 에미터 증폭기의 RO는, 커먼 베이스 증폭기의 RO는 지난번에 우리가 유도를 한번 한 대로, 자, 여기다가 RS가 달려있죠. 비교적 작은 장, 뭐 15옴이나 이렇게 달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뜯어본 그거죠. RO. 계산했죠. GM, RO. 에미터 쪽에 붙은 저항하고 알파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저기 상당히 커지죠. 만약에 RS가 무한되면은 맥시멈 값이 되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RS가 무한되면은 GMRO, RS가 무한됨으로 알파이만 남고 RO 더하기 알파이가 되죠. RS가 무한되면.
그럼 GM 알파이가 베타므로 베타 플러스 1 아로가 되죠. 이게 최대 전압이다. 얘는 무시. 베타 아로가 최대 전압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카런 소스 같은 게 붙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카먼 에미터가 꽤 크잖아요. 아로가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카먼 베이스가 붙어 있을 이런 증폭기일 때는 여기서 뜯어본 아로가 매우 커서 베타 아로에 가깝다. 왜냐면 요게 스몰 아로로 꽤 크거든, 그죠? 스몰 아로 넣어도 여기 되죠. 스몰 아로 넣어도 이거 알파이가 돼버리니까 베타 아로쯤 돼버려요. 자, 아까 CB에서 에미터에서 뜯어본 저항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걸 이제 우리가 잠깐 유도를 해보겠어요. 자,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하다 보면 에미터에서 들여다본 소신호 저항이 얼마일까? 에미터에서 들여다본 소신호 저항이 얼마일까? 그걸 계산하고 싶은 경우가 가끔 발생해요. RC가 있었다. 그럼 이 등가로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VX, IX를 딱 가하면 되죠. VX, IX. VX를 가하고 IX를 구하면 그 저항이 나오잖아요. 에미터에서 들여다본 저항. 그러면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T 등가로를 우리가 그려봐요. 자, T 등가로. 스몰라리. 근데 여기 베이스에 또 하나 있어요. RB. 그 다음에 얘를 IE라 그러면 알파 IE. 그 다음에 RC 이렇게 되죠. 아로만 붙이면 되네. 이런 회로죠,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인가, VX, IX를. 자, 보면은, 요 전류가 보면요. 1 빼기 알파 IE가 되죠. 요 KCL을 적용하면요. 그리고 이 IX가 가서, 이렇게 커셋을, 우리가 이렇게 커셋을 딱 생각해 보면은, 자, 이쪽은 오픈이니까 여기는 오픈.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IX 빼기 1 빼기 알파 I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 여기서 봤더니 IX RO에 흐르는 그 KCL을 적용하면 IX 빼기 IE가 되죠. IX 빼기 IE. 그렇게 되죠. 여기 KCL 적으면 IX가 들어오고 IE가 흘러나가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두 개의 KVL을 적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요 루프에서 IE를 구할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이 루프에 의해서 VX하고 IX의 관계를 구하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루프에서 i를 구하면은 KVL 적용하면 되죠. VX 나누기 smallr 플러스 그러니까 RB 베타 플러스 1. 자, 우리가 1 마이너스 알파는 1 오버 베타 플러스 1을 썼다, 그죠? i가 구해지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루프에서 VX, IX를 구하려고 그래요. VX, IX가 구해지나 보자. VX equal, RO, IX 빼기 IE. 이게 RO 양단전압이고, 여기 RC 양단전압은 RC에다가 IX 빼기 1 빼기 알파 IE가 되죠. 요 i를 이렇게 대입을 해버리면은 VX, IX 관계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유도를 해보면은 약간 복잡해 보이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식이 어떻게 나오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에미터에서 드다본 장은 자, 스몰 r이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rb, rb 나누기 베타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R로 플러스 RC 그래서 이 RC가 어떤 데는 커져서 좀 탈인데 만약에 RC가 R보다 훨씬 작다고 치면은 RC를 무시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 R이 프라임은 쉽게 유도가 돼요. Approximately R이 더하기 뭐 이거 RB 1 베타 플러스 1이라 그럽시다. 요항이죠. 그다음에 곱하기 1 더하기 R5분의 RC예요. 얘들은 뭐 항상 작으니까. 그래서 이제 커먼 베이스 증폭기의 RI가 이런 경우에는 엑스트라 스몰 하다는 거예요. 스몰 RI가 굉장히 작거든요. 곱해도 얼마 안 되니까, 그죠? R5분의 RC도. 자, 커먼 컬렉터, 주파수 특성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얘는 주파수 특성이 상당히 밀러 효과가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시파이하고 시뮤가 있는데 이쪽이부터 해야죠. 시뮤 밀러 효과가 없어요. 입력하고 출력 사이에 걸려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저 오메가 L이 상당히 높다. 오픈 서클 타임 콘스턴트 메서드를 구해 보면은 그거 밀러 효과가 없어서 높은 거예요. 노 밀러 이펙트. 노 밀러 이펙트. 그래서 커먼 베이스가 비교적 높다. 자, 커먼 컬렉터 증폭기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RS를 가하고 입력 신호를 이렇게 넣고 바이어스를 좀 많이 걸어요. 많이 걸고 여기 커런트 소스 이렇게 해서 여기 부여를 끄집어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도 뭐 T 등가로로 그려보면은 요 DC 커런트 소스 T 등가로를 그려보면은 DC 자 소신호죠. RS가 있어요. small r이 그다음에 그리고 여기도 그라운드 R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걸 i라고 하면은 여기는 알파 i가 되죠. 여기는 1 빼기 알파 i가 흐르고 1 빼기 알파 i는 i 나누기 베타 플러스 1이라고 같죠. 그래서 지금 얘도 그라운드. 그라운드가 여기 붙어 있네. 그죠?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KVL, IE가 여기도 흐르겠죠? 그러면 KVL을 딱 쓰면은 이 루프에 같은 그라운드니까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러면 여기 KVL을 딱 쓰면은 지금 IE가 구해지겠죠? 자, 그래서 IE는 자, small r이 더하기 RS 베타 플러스 1 R로 분의 VI가 되겠죠. 자, VO는
그냥 IRO니까, 자, VO 나누기 VI는 계산을 해보면은 R이 더하기 RO 더하기 RS 베타 플러스 1 RO 이렇게 표시되죠. 거의 1이죠. 플러스고 거의 1이다. 그지? RO가 매우 크니까. 입력장, 에미터장을 베이스로 넘겨야 되니까 에미터에 R이 플러스 RO가 있어서 매우 큰데 또 베타 플러스 1까지 했으니까 X 라지다. 전압 입력을 받기에 매우 좋다. 자, RO를 구하려면요. RO를 구하려면, 자, 이 R, 이쪽에서 뜯어보면 되죠. 이쪽에서 VI를 0으로 하고 어떤 전류전압 관계가 보이냐 보면 되니까, RO는 small RO parallel, small RE 더하기 RS 베타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이거 extra small이다. 전압을 출력하기에 매우 좋다. 자, 주파수 특성은 커먼 베이스, 커먼 컬렉터 증폭기의 주파수 특성은 소스장하고 지금 여기에 아까 T든가 L로를 다시 그려보면은 소신호 T든가 L로가 우리가 캐패시던스가 C파이하고 C뮤가 있죠. 뭐 C뮤는 그라운디드 캐패시던스니까 요쪽 한쪽이 그라운드 됐으니까 여기 폴이 지금 요 입력장 아까 계산한 거 있죠. 입력장 RER로 베타 플러스 1. 그거하고 RS하고 병렬하고 이 캡들인데 요 C파이가 보면은 지금 요 양단 V파이 전압이 매우 작은 거예요. 왜냐면 이 전압이득이 요거하고 요거 사이 전압이득이 거의 1이라서 그래. 그래서 지금 요 VB하고 요 VO하고 여기 VO죠. 그거 이 게인을 보면은 아까 로 프리퀀시 게인 VO 나누기 VB의 로 프리퀀시 게인을 보면은 RO, RE 플러스 RO가 되죠. 로 프리퀀시에서는 이 IE 전류가 이렇게 그냥 계속 흘러가잖아요. 로 프리퀀시, 캐패시턴스가 없을 때. 그래서 이게 almost 1. 그래서 V파이 전압은 VB 곱하기 small RE, RE 플러스 RO. 매우 작죠. 그래서 매우 작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밀러 정리를 쓰면은 이 그라운디드 캐패시터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죠. 이걸. 이 C파이를 여기 그라운디드 캐패시터로 바꾸는데 C파이 1 빼기 볼티지 게인 아니요. 볼티지 게인이 요거거든. 그러니까 C파이에 RE 플러스 RO 이렇게 굉장히 작죠. RE가 작아가지고. 뭐 이쪽은 뭐 보통 그냥 무시해버려도 되는데 별 그게 없어가지고 이 도미넌트 폴은 여기서 만들어지니까. 따라서 도미넌트 폴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RS, parallel, R in, 곱하기, C뮤 더하기, C뮤 더하기, C파이인데, C파이가 아주 작아졌다는 거죠. RE 플러스 RO로 굉장히 작아졌다. negligible. 그래서, very large, very high. 도미넌트 폴이 매우 주파수가 높아서, 동작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래서, 커먼 컬렉터 앰플리파이어는 밀더 효과가 도와줘서 P1이 동작 속도가 very high다. 커먼 에미터는 밀러 이펙트 때문에 아주 속도가 떨어졌고, 커먼 베이스는 밀러 이펙트 효과가 없어서 비교적 빠르고, 커먼 컬렉터는 밀러 효과의 도움을 받아서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그래서 뭐 이거 한번 다시 우리가 복습을 하면은. 자, 10조 베이스 에미터, 컬렉터 에미터, 볼티지 게인, 마이너스 GMRO, RI, RPI, 스몰 RO, 라지, 라지. 그 다음에 베이스 컬렉, 커먼 베이스는 에미터 베이스, 인풋 포트, 컬렉터 베이스, 얘는 플러스 GMRO 플러스 1, 우리 카런 소스 로드일 때.
입력저항은 아리다기 무슨 알비 뭐 없다 쳐도 되고, 그다음에 1 플러스 R 오브는 RC가 작으면, 그래서 X small, 얘는 X large, GMRO RS R파이 플러스 RO RS R파이, 이러니까 X large, 얘는 X large. 그래서 전류를 입출력하기에 편리하고, 얘는 컬렉터인데 에미터, 전압이 더 매우 커죠. RO, RE 플러스 RO, 이 베이스족인데 여기에 또 뭐가 붙겠죠? 그 RB 베타 플러스 1이 분모에 하나 들어가겠죠? 그래도 이게 거의 플러스 1, 플러스 1이다 거의, almost. 그 다음에 RI는 매우 크겠죠? 베타 플러스 1, RE 플러스 RO, RO는 매우 작겠죠? small R이 더하기 RB 베타 플러스 1. 그래서 이거는 X small, X large, 전압을 입출력하기에 편리하다. 자,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자, 입력 부인이, 자, 플러스로 변하면 이 출력이 마이너스로 변했죠. 그래서 이 common collector, common base는 같은 극성이고, common collector도 같은 극성이고, 그죠? 반대로 변하는 것은 common emitter밖에 없죠. 다른 건 전압이 되기 플러스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아까 카런 소스 로드에 대해서 그 주파수 특성을 조사해봤다. 카먼 에미터는 과연 느리다. 얘가 전압은 꽤 큰데 4,940, 9kHz에서 떨어져 붙어. 밀러 이펙트 때문에. 마이너스 3dB 밴드비스죠. 카먼 베이스는 조금 더 큰데, 이거 바이어스나 이런 게 약간 더 다르게 잡혀서 얘가 비슷해야 돼, 둘이. 근데 속도는 좀 빠르다. 264. 카먼 베이스죠. 꽤 빠르죠, 카먼 베이스가. 밀러 이펙트가 없어서 그래. 그 다음에 카먼 컬렉터는 게인이 1인데, 거의 1인데 굉장히 빠르죠. 0.9998. 밴드위스가, 카먼 컬렉터가 45MHz죠. 상대가 안 되게 빠르죠. 1000배도 넘는다, 그죠? 10 하면은 한 4000배 정도 빠르다, 카먼 컬렉터가. 밀러 효과가 도와줘서 그렇다. 자, 요건 입력 저항을 해봤어요. 입력 저항하려면 조금 트릭한데, 그 RS,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VS하고 RS가 있는데, DC를 안 건드리려고 여기다가 엄청난 L을 추가를 했어요. 10의 뭐 15승 헨리. 그리고 여기다가 AC 1A를 넣었어요. 물론 VI는 0으로 만들어 놓고, AC 1A를 넣고, 여기서 저 전압을 재면은 이게 입력 임피던스가 돼요. 그래서 보니까 CC는 과연 높다. 입력 임피던스가 뭐 40MΩ부터 출발해가 고주파는 좀 떨어졌지만, 그다음에 이거 CE, CB는 거의 같다. 원래 CB는 작아야 되는데 입력 임피던스가 그 RL이 무한대라서 그렇다. 평소에는 이게 CB는 굉장히 작아요. CB는 X스몰이다. CE는 알파이니까 크고, 얘는 CC는 베타 플러스 1, R이 더하기 R오니까 지금 엄청 커져 있죠. 자, 출력장을 봤더니, CC는 무지무지 작다. C, 이게 CB군요. CB는 출력장이 꽤 크죠. 지금 이건 RO예요. 꽤 크다. 비록 RS가 지금 아마 1725옴인가 달았을 거예요. 얘는, 얘는 저 15옴 달았다, 15. CE는 RS가 그거 달았죠. 1720 옴. CC도 RS를 1720을 달았는데, 하여간 출력장이 무지 작다. 46옴밖에 안 된다. 47옴. 얘 때문에 그럴 거예요. 베타 플러스 1. 그러니까 얘 출력장은 스몰RE는 얼마 안 되는데, 이거 5옴인가밖에 안 되는데, RB 베타 플러스 1. 얘도 15옴밖에 안 되는데, RE가 좀더 큰가요? 그건 따져봐야겠는데.
왜 46옴이나 나왔지? 체크해 볼수 있겠어요. 어쨌건 R5는 커먼 베이스가 XLR지. 커먼 컬렉터는 엑스트라 스몰.